아낌없이 학생을 섬기는 대학. 모든 순간 학생이 주인공인 대학. 성취의 즐거움을 가르치고 성장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대학.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생각이 열정이 되고 꿈이 현실로 이뤄지는 곳.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꿈.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펼쳐보십시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1981년 설립돼 기독교 정신과 민주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시키고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명품대학으로 성장하며 10년 연속 해외 취업률 전국 1위, 2024 QS 아시아대학 평가 부산 사립대 4년 연속 1위, 교육부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사업 재선정 등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은 전국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화를 가진 대학이 부산에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줍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이고 해양 항만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출 기지이자 다양성을 가진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와 부산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비롯하여 16개의 외국어와 해외 문화를 가르치는 대학, 이런 대학이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학생 섬김을 실천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약속. 그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울경 최초로 도입한 100% 자유 전공제는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설계할 수 있는 학사 제도로 모든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무전공으로 입학 후 1년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 탐색을 통해 2학년 진학 시 원하는 전공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자유전공제, 저희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세정아, 구체적으로 자유전공제 시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 1학년 때는 뭘 배우는 거야? 1학년 때는 기초 교양과 더불어 관심 있는 단과대학의 전공 탐색 과목, 관심 있는 전공의 선이수 과목을 듣게 돼 또한 AI 플랫폼을 통한 영어 교육, 그리고 관심 있는 전공의 선이수 교양 과목을 통해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다양하게 준비된 전공 체험과 전공 탐구를 통해 나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어. 연아, 나 궁금한 게 있어.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시작될 때 희망 전공을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자유전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학사 제도니까 1학년을 다니는 동안에는 나에게 맞는 전공을 충분히 탐색해보고 2학년 진학 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100% 보장해. 또 2학년 2학기부터는 매 학기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전공을 바꿀 수 있으니 부담 없어. 성주야, 성주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전공 말고 두 가지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제1전공인 주전공 이외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마다 제1전공과 제2전공 신청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졸업요건만 갖춘다면 제2전공과 제2전공을 서로 맞바꿔 학위를 취득하는 일 역시 가능해. 자율전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졸업 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여러 개의 모듈을 조합해 본인만의 특별한 전공 설계를 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경찰 행정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베트남어를 복수 전공하여 외사 경찰이 된다던가, 일본어와 컴퓨터 공학이라는 전공을 조합해 일본 현지 IT 업계에 취업할 수 있어. 이처럼 자유전공제는 마음껏 다양한 전공을 조합해 나만의 진로를 디자인할 수 있어. 우리의 꿈은 글로벌하니까. 다양한 학문 탐색으로 나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고 나에게 꼭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학생 섬김을 위한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약속. 그 두 번째는
세계관의 차원이 다른 글로벌 유니버스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 유일 외국어대학교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인이 한국을 배우고 외성인이 세계를 배우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 글로벌 현장 실습, 봉사활동 등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2 해외 복수 학위제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에서 2년, 외국 대학에서 2년 하면 동시에 양쪽 대학에서 복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1 해외 장기 수학제는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외국 협정 대학에서 수학을 하게 되면 모든 취득 학점을 우리 학교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외 영어 학위제 semester abroad 프로그램은 방중 semester, 학기 중 semester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수는 464명이며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총 209명이 해외 자매 대학에서 수하고 있습니다. 언어과를 전공하다 보니 무역과 마케팅 분야의 지식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언어과 특성상 무역과 마케팅과 밀접하다고 생각해 해당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지식 습득과 관련 경험을 쌓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인턴 신분으로 실제 회사들과 미팅을 진행했던 경험이 태국어 실력뿐만 아닌 무역, 마케팅, 해외 영업이라는 다양한 역량 상승의 기회로 다가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외 취업률 10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실무자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원 확보 수준 전국 사립대학 1위, 해외 협정대학 수 479개, 2023 해외 교류 참가 학생 수 518명을 자랑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2학년부터 4학년 대상 청년 해외 진출 대학 사업과 졸업생 및 예비 졸업생 대상 국가별 직무 연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57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자랑하며 첨단 인프라와 학생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항공서비스 전공에 진학한 이유는 본국에서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외대 확당을 마치고 항공서비스 전공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방식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보잉 747 항공기 기종에 따르는 비행기 모양의 기내 실습실에서 배우는 실습 수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또 우리 학교의 단대을 통해 한국인 학생과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전공은 총 52개로 다양한 외국어 전공은 물론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IT 및 디지털 미디어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글로벌 스터디즈 전공도 새롭게 생길 예정인데요. 아시아 대학 중 아랍 전공은 정부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의 지원을 받는 아랍 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특수외국어 언어클리닉, 탄뎀, 아랍어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코트라, 석유공사 등이나 대기업의 무역회사, 대사관에 취업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공무원 취업도 가능합니다. 공기업, 국가정보원 등은 아랍어 전형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회사, 해외지사 파견 근무, 의료관광통역사, 호텔과 상공사 등 서비스 분야로 취업도 가능하여 폭넓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경대학 중 항공서비스 전공은 항공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비전과 필수 직무 역량을 갖추고 항공사 승무원 및 항공운송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서비스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서비스 전공에서는 항공기 내 위급상황 대응술이라는 과목을 통해 기내 난동 승객의 제압과 V열 기내 안전 실무, V열 기내 방송으로 실제와 유사한 기내 환경에서 승무원으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실감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공기업 윤리, 항공보안이라는 과목을 통해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넘어 비재무적 정보에 집중할 수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친 후 저는 태국 타이항공 비엔 훈련센터에서 객실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와 기내 안전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국내외 여러 FSC와 LCC에서 객실 승무원 교육 훈련을 받음으로써 실제 객실 승무원의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어 우리 재학생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마트 융합 보안 전공은 정보보호 기초 지식과 창의적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 전문 지식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스마트 융합 보안 전공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 보안과 하이테크 및 스마트 융합 보안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학과로서 저희 학과의 비전으로는 공무원 정보보호 직렬 특채, 전문 공공기관, 기업 및 기관의 보안 담당, ROTC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융합 보안 전공은 이론에 기반한 암호학, 암호 프로토콜, 정보 시스템 개론, 산업 보안 등을 지식을 기본으로 실습 기반의 모의 해킹, 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의 실무적인 노하우를 학습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 보안 기술 역량을 배양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는 자신의 꿈과 적성에 따라 다채로운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원하는 공부는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교육은 시대가 대학에 요구하는 교육 혁신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2024학년부터 통합 모집 100% 자유전공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99%의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존중하는 맞춤형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국내 단 두 개뿐인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서 글로벌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해외 취업률은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더 큰 세상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마음껏 꿈을 펼치고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모든 역량을 다해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인터넷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대부분의 전공을 통합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체 52개 전공 가운데 47개를 통합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별 모집으로는 사회체육 전공, 스포츠 재활 전공, 항공서비스 전공, 그리고 성인학습자 전공인 글로벌 미래 융합학부 및 시민영어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단히 통합 모집을 실시합니다. 정원 내 모집 인원 1,471명 중 약 87%에 해당하는 1,276명을 통합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합 모집은 자유 전공을 하기 때문에 2학년 진학 시 희망 전공을 100%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 1,641명 중 약 97%에 해당하는 1,587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라면 수시 전형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등학교 이수 계열과 상관없이 원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자유전공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계열을 이수했는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전공과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교과를 100%로 선발하는 전형과 교과와 면접을 함께 평가해 선발하는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를 100%로 선발하는 일반고 교과 전형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가장 잘 나온 교과 10개 과목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70%, 면접 30% 비율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서류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체육실기 우수자 전형의 모집 단위는 사회체육 전공 및 스포츠재활 전공입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40%, 실기 60%입니다.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전공, 내게 필요한 전공. 무엇이든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시작은 외대로, 끝은 세계로.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